바프 찍으셨는데 또 찍으시네요. 근데 제대로 된 바디 프로필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바디 프로필을 맨날 찍었는데 지난번에도 조명 싸서 한 거니까 일반 바디 프로필 느낌은 아니었거든? 굳이 정의를 하면 오늘 바디 프로필이 올해 처음 찍는 거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이요? 내 계획을 알려줄까? 6시에 일어나서 유산소 1시간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짐을 챙겨서 8시 20분에 나오려고 했는데 8시에 일어났어. 아, 6시 반에 일어났었지. 잤어. 생리 하루 전이라서 너무 피곤해. 지금 내가 계속 생리 하루 전 같다 했잖아. 오늘 역대급이야. 하루 전에 내가 아예 졸려서 눈을 못 뜨거든. 눈을 이러고 있다가 잤어. 약간 오늘의 부종은 약간 그냥 어느 정도 안고 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컨셉 몇 개 정도 찍으셨어요? 오늘 지금 3개인가? 여기까지 하면 4개예요. 아 진짜? 3개인 줄 알았어. 오늘 바프 다 끝났는데 어떠세요? 다음 촬영을 가야 돼서 행복하진 않은데 행복해요. 비록 생리 하루 전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지만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 보정을? 오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예요?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거가 분위기랑 처음 시작이 되게 좋았고 첫 번째가 제일 A컷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 보금이들 제가 언제나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을 맛있게 고기 폭식을 하고 또 수분 조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리 하루 전에도 바디 프로필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까지 지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돌보면서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